얘들 안녕. 난 3구학번 하이리온이라고 해. 나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 내가 이번에 80년 만에 드디어 학교를 졸업하게 됐는데 그런 기념을 해서 마지막 졸업기념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 내가 마지막으로 학교 투어 시켜줄 테니까 같이 가지 않을래? 같이 가자. 자, 이리 와. 와, 진짜 여기도 많이 변했다. 나 때는 말이야, 여기가 원래 본관이었었는데. 여기가 원래 목조 건물이었는데 중간에 불이 나서 다시 석조 건물로 재건축을 했어. 지금은 뭐 중축도 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한 우리 학교의 터줏대감이라고 할수 있지. 아, 참고로 올해 이 건물이 우리나라 등록 문화재로 등재도 됐다. 신기하지 않아? 너희도 그렇겠지만 노천은 나의 희로애락이 담긴 공간이야. 여기서 친구들이랑 공강 때 짜장면도 시켜 먹고, 축제 때는 그녀와 여기 앉아 공연을 즐겼지. 잘 지내니? 말 나온 김에 짜장면이나 시켜 먹을까? 거기 한복 입은 친구, 이 와서 나랑 짜장면 먹자. 저요? 짜장면 내가 사줄게. 잠깐만, 좀만 시간을 줘. 여긴 정말 올 때마다 너무 괴로운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너무 높이 있어서 난 정말 시험 기간에만 가끔씩 정말 불가피하게 필요할 때만 왔었던 곳이야. 이젠 안 와도 되니까 좋으면서도 섭섭하고 그렇다. 이곳은 1998년에 지어진 곳으로 매년 학습 환경이 너무 좋아지고 있어. 그 중에서도 바로 여기가 내 최애 공간 라운지야. 여긴 정말 공부를 하라는 건지 잠을 잘하는 건지 가끔 헷갈리긴 하는데, 계속 이렇게 누워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얘들 안녕. 여기는 올림픽 체육관이야. 이름에서부터 알겠지? 여기는 88 서울 올림픽 때 배구 경기가 열렸었던 경기장이야. 그래서 뭐 이름이 올림픽 체육관이 되었지. 내가 치어리딩 좀 했었는데 한번 보여줄까? 나도 예전에 한 스파이크 했었는데. 자, 오늘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다들 재밌게 봤으면 좋겠네. 나도 이제 이렇게 막상 정말로 학교를 떠나려고 하니까 많이 아쉽다. 뭐 나도 가끔 생각날 때는 다시 돌아오기도 하지 뭐. 아니면 100주년 때 한번 다 뭉치도록 할까? 그럼 그때까지 잘 지내고 난 먼저 갈게. 안녕.